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법정 출석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불과 하루 앞둔 어제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미 재판부 이송을 신청한 데 이어 두 차례나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지난 5월과 7월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습니다.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왜곡이자 왜곡된 사실을 자신의 책임인데 그것을 오히려 그걸 목격한 신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아주 못된 짓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죄를 하는 게 맞고. 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는 만큼 일단 재판부는 오늘 오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